오늘은 제가 요즘 SNS에서 혹은 유튜브에서 좀 핫했던 아이템들 몇 가지를 좀 리뷰하는 컨텐츠를 가지고 왔는데요. 지체 없이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제가 최근에 올해 1월에 바로 땡 하자마자 구매를 했는데 재고가 없어서 품절 대란이 일어나서 2월달에 겨우겨우 받아볼 수 있었던 아주 핫템 오브 핫템인 롬앤 쥬시 래스팅 틴트 신상, 이번에 나온 아주 핫한 템인 36번 피치 허니비를 구매를 해봤는데요. 제가 지금 입술에 바르고 있는 색상이 피치 허니비거든요. 다시 한번 발라서 제대로 보여드릴게요. 어떤 컬러냐면 너무 예쁘죠? 약간 이런 뉴디한 뮤트톤의 베이지 피치 코랄 약간 이런 색이거든요. 약간 뮤트톤들 되게 쓰기 좋을 것 같은 굉장히 베이직하면서도 너무 컬러감이 이렇게 튀지 않는 이렇게 누디한 예쁜 컬러인데, 제가 롬앤 쥬시 래스팅 틴트 시리즈를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이렇게 한번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컬러랑 살짝 유사하다고 생각될 수 있는 약간 코랄 누디한 뮤트톤의 쥬시 래스팅 틴트들이랑 색상 비교를 한번 해봤어요. 순서대로 피치 허니비, 포멜로 스킨, 누카다미아, 베어 그레이프, 멀드 피치, 아몬드 로즈, 파파야 잼 이렇게 저는 소유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 중에 이렇게 비슷한 계열끼리 발색을 한번 해본 건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피치 허니비랑 완전 똑같은 색은 없긴 한데 그나마 가장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 색이 멀드 피치랑 누카다미아랑 되게 비슷하더라고요. 저는 생각보다 신기했던 게 이건 되게 약간 라이트한 톤이고, 누카다미아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약간 마카다미아 겉에 색깔 같은 약간의 브라운기도 조금 진하게 들어간 그런 누드 베이지 톤이라서 누카다미아랑 비슷할 것 같다는 생각을 안 해봤는데, 발색을 해보니까 누카다미아랑 멀드 피치랑 제일 비슷한 게 좀 신기했어요. 근데 이게 이 포멜로 스킨 컬러하고 베어 그레이프, 딱 이 포멜로 스킨이랑 베어 그레이프의 중간이 피치 허니비라고 설명을 해주는데 그 말이 정말 딱 정확한 것 같기는 해요. 완벽히 얘랑 똑같은 색은 없어요. 섞어놓은 색이다 그런 느낌. 좀 잘 산 템인 것 같습니다. 데일리로 바르기 진짜 좋아요. 자, 그리고 그 다음 핫템은 바로 B 프로젝트의 스테이 헤어 워터 트리트먼트인데요. 이 헤어 트리트먼트가 요즘 아주 핫하더라고요. 2023 블루어 코리아 베스트 오브 뷰티 클린 어워드 트리트먼트 위너 제품이고요. 탈모 증상 완화 기능성을 인증을 받아서 W 컨셉 2023 뷰티 위너 제품. 그리고 약간 인플루언서 분들이 이미 많이 언급을 했던 내돈내산 존조템으로 약간 좀 유명하더라고요. 강인아님이랑 후니아님 내돈내산으로 찐템 구매했는데 너무너무 애정하는 제품이다 라고 해가지고 저도 굉장히 사용감이 어떨까 궁금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좀 좋긴 하더라고요. 이 트리트먼트가 파마, 드라이, 탈색으로 손상된 헤어 혹은 부스스한 개털 같은 그런 머리 있죠? 개털 같은 머리, 그런 머릿결도 단 5초 만에 비단 머릿결로 완성해주는 그런 트리트먼트입니다. 바쁜 출근길이나 혹은 등교길 아침에 이렇게 샤워할 때 별다른 노력 없이 바로 즉각 샥 비단 머릿결을 만들어주는 그런 트리트먼트인데요. 샴푸 다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젖은 머리에 살짝 물기 짜주고 이렇게 캡을 일반적으로 닫은 상태에서는 여기 안 나와요. 근데 캡을 살짝 돌려서 열어준 다음에 부으면 이렇게 슉 나오는 형식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두피에서부터 이렇게 쭉 이렇게 부어서 사용을 합니다. 근데 이게 정말 제형이 진짜 신기한 게 워터 투 크림 제형이에요. 포뮬러 자체는 지금 들리다시피 굉장히 워터리한데 물에 닿으면 살짝 크림 같은 이런 제형으로 변하거든요. 이게 묘발에 영양을 코팅을 샥 해줘가지고 찰랑이는 머릿결 만들 수가 있거든요. 실리콘도 없고 아까 말했다시피 탈모 증상 완화 기능성 인정도 받은 제품이고요. 그리고 비건 제품 오늘도 샤워할 때 얘 사용해줬는데 진짜 확실히 머릿결이 너무너무 부드러워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향이 진짜 너무 좋아요. 제가 진짜 너무 좋아하는 향이에요. 달달한 감귤향? 감귤의 상큼한 향은 좀 빼고 좀 포근하고 부드러운 느낌의 그런 달달한 감귤 향만 남겨놓은 느낌? 아무튼 달달하고 되게 스윗한 그런 러블리한 향이에요. 향이 너무 좋아서 손이 가는 것도 한몫하는 것 같아요. 아무튼 얘도 핫하다는 소문 그대로 정말 괜찮은 제품이었고요. 그 다음 제품은 심플로그의 올 클렌징 밤. 얘도 요즘 핫한 제품이라서 이번에 올리브영에도 입점될 예정이라는 소식을 제가 들었는데 일명 초간편 클렌징이라고 해가지고 진한 포인트 메이크업부터 모공 속의 노폐물까지 자극 없이 한 번에 싹 지워지는 초간편 클렌징 밤인데 브랜드 이름이 심플로그잖아요. 심플. 정말 심플이라는 브랜드명에 걸맞게 정말 최소한의 성분만 넣은 전제품 비건 브랜드거든요. 여기 전성분이 단 10개밖에 없어요. 그만큼 정말 심플하게 이것저것 첨가해서 막 화학약품 많이 넣고 그런 느낌이 아니라 정말 딱 기본에 충실한. 그리고 여기 이렇게 스패출라 이렇게 걸어놓을 수 있는 부분도 있어가지고 잃어버릴 일도 없고 보관하기도 편리해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샤베트 제형인데 물기 없는 손에다가 스패출라로 이렇게 대품을 살짝 덜어서 손 온기로 녹여준 다음에 마사지하듯이 이렇게 롤링을 해가지고 메이크업을 가볍게 지워주면 되는데요. 그냥 일반 클렌징밤 사용하듯이 이렇게 롤링하면서 지워주다가 물 추가해가지고 유화
과정 거쳐서 클렌징을 해주면 됩니다. 되게 눈시름도 없고 세정력도 좋고 이 안에 비타민 성분이 들어가 있어서 냄새도 실제로 되게 비타민 같은 살짝 상큼한 냄새가 나거든요. 그 다음에 또 얘가 너무 좋은 거 싱글 패키지가 있어요. 이거 여행 갔을 때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안에 열어보면은 14개가 들어있거든요. 2g씩 이렇게 캡슐 같은 형태로 소분되어 있는 클렌징 밤 이렇게 있는데 여행 다닐 때 이렇게 클렌징 밤 소분해 가기 굉장히 불편하고 귀찮잖아요. 이거 그냥 딱 한도에 가져가면 너무 편리하니까 여행 갔을 때 진짜 짱인 것 같아요. 너무 좋더라고요 이거. 다음 제품은 이미 너무나도 핫해가지고 완전 품절 대란이 일어나고 난리가 났던 템이고 제가 이미 영상에서도 몇 번 소개를 해드리긴 했지만 이번에 또 특별한 프로모션이 있어가지고 다시 한번 갖고 온 제품인데요. VT 코스메틱 리들샷 팩 에센스 더블 기획. 진짜 올영 품절템으로 정말 많은 사랑을 받은 리들샷 팩. 이번 2월 한 달 동안 오직 올리브영에서만 리들샷 팩 듀오 세트를 20%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볼 수가 있거든요. 요즘 리들샷 진짜 품절 대란이라 없어서 못 구하잖아요. 막 다이소 리들샷도 핫한데 막 어딜 가든 재고 다 없다 그러고 올영에서도 진짜 매번 1위를 달리고 있는 템인데 이번에 또 기획 세트로 이렇게 나와가지고 심지어 할인까지 하니까 눈여겨보시면 또 좋을 것 같아요. 혹시 또 리들샷이 아직 뭔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자면 리들샷은 미네랄 유래 실리카 성분에 시카를 합침을 시킨 VT 시카 리들. 요게 모공보다 14배나 얇은 미세한 쉐입인데 요게 피부의 흡수기를 뚫어줘서 스킨케어가 조금 더 잘 먹을 수 있게 도와주는 살짝 부스팅 역할을 하는 그런 첫 단계로 발라주는 에센스거든요. 피부에 전체적으로 펴바른 다음에 손가락으로 살짝 눌러서 이렇게 마사지하고 그 위에 스킨케어 하거나 팩 같은 걸 해주면 그 유효 성분들이 다 완전 쪽쪽쪽 피부에 잘 흡수될 수 있도록 이 리들샷이 도와주는 거거든요. 진짜 리들샷을 쓰고 나면 진짜 피부 결이 부드럽고 맨들맨들해져가지고 효과가 바로 즉각 나타나니까 되게 자주 사용하게 되고 피부결에 진짜 왕땅 도움을 주는 제품이라서 혹시 아직 리들샷 사용 안 해보셨으면 이번 프로모션 할인하는 김에 겟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요.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얘도 올해 들어 좀 핫했던 것 같은데 제가 지난 12월인가 얘 팝업 스토어를 다녀왔었어요. 짜잔! 얘네가 휩드 제품들인데 제가 그때 팝업 방문하고 해가지고 제품 정말 여러 가지 바리바리 싸주셨는데 살짝 본품 사이즈보다 조금 작게 나와서 여러 가지 체험해볼 수 있도록 나온 이런 소분 키트인데 제가 얘네를 하나하나 다 써봤어요. 뭐가 있냐면은 팩 클렌저 두 종, 팩 스크럽 하나, 둘, 요거까지. 그래서 팩 스크럽 세 종 하고 바디 버터, 그 다음에 베스밤 스쿱 괄사랑 버터 스프레드라고 해서 제품 이렇게 떠서 사용할 수 있는 스쿱이랑 스패출러도 같이 들어있는 키트예요. 베스밤은 보시다시피 아직 사용해보지 않았는데 나머지는 다 사용해봤거든요. 근데 요게 약간 핫했던 게 휩트 브랜드 컨셉이 전체적으로 베이커리 휩트, 말 그대로 이렇게 생크림 휘핑한 듯이 실제 생크림 같은 그런 퐁신퐁신한 구름결 제형? 그런 제품들을 컨셉을 가지고 나온 건데 요 팩 클렌저들은 말 그대로 팩이랑 클렌저가 합쳐진 제품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얼굴에 얹어서 팩처럼 사용해도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물을 묻히면 거품이 나서 클렌징 폼처럼 또 사용이 가능한 멀티 제품이거든요. 일단 요 팩 클렌저들 같은 경우에는 살짝 보습 크림 같은 느낌이 저는 오히려 들었어요. 이거를 얼굴에 이렇게 얹어두고 있으면은 피부 속에 보습감이 차오르는 느낌?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팩 느낌이라기보다 뭔가 크림을 얹어놓은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진짜 생크림 제형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근데 얘가 거품이 진짜 잘 나요. 팩처럼 이렇게 얹어두고 있다가 물 묻혀서 클렌징 폼으로 사용을 하는데 거품이 진짜 풍신풍신 많이 나가지고 아 얘는 진짜 거품 잘 나는 클렌징 폼 느낌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뭐 딱히 팩으로서의 큰 효과는 모르겠다 하는 살짝 크림 얹어놓은 것 같은 느낌? 크림팩 하는 느낌이라고 하면 좋겠네요. 아 그리고 휩트 브랜드가 얘네 향이 진짜 다 좋아요. 라보카도라고 해가지고 라임이랑 아보카도 섞은 향? 그 다음에 얘는 딸바 막 무화과 팩스크럽 무화과 냄새 진짜 약간 먹고 싶은 그런 향이 나가지고 이런 향기 나는 바디 제품들 좋아하시는 분들은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 다음 이 팩스크럽들은 생각보다 제가 진짜 별로 기대를 안 했는데 얼굴에 이렇게 듬뿍 얹어주고 나가지고 이렇게 일반 스크럽 사용하듯이 물 살짝 묻혀가지고 이렇게 롤링 해주면서 피부결 정리를 한번 해줬거든요. 근데 이거 씻어내고 나니까 진짜 피부결이 너무 부드러워진 거예요. 그리고 생각보다 알갱이들이 좀 입자가 크긴 한데 그렇게 저한테는 자극적이지 않았어요. 별로 기대를 안 했는데 얘네도 생각보다 너무 괜찮고 얘네도 냄새가 아주 강렬합니다. 근데 정말 이게 호불호가 갈릴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바디 제품이나 얼굴에 사용하는 제품에서는 좀 향이 안 났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은 조금 비선호하실 수도 있지만 제품 효능 면에서는 정말 나쁘지 않았습니다. 이 무화과 향 이게 좀 메인인 것 같더라고요. 무화과 이 제품 향이 진짜 좋아요. 이렇게 입고 나오는 부분 자체가 이렇게 별 모양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짤 때도 진짜 생크림처럼 이렇게 소프트 아이스크림 짜듯이 모양이 예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용하는 재미도 있고 근데 저는 사실 무엇보다도 마음에 드는 건 이 스패출라랑 바디버터예요. 얘네가 향이 전체적으로 되게 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살짝 얼굴에 바르고 싶다기보다 바디 로션으로 쓰고 싶다, 핸드크림으로 쓰고 싶다 굉장히 그런 느낌이 많이 느껴져가지고 바디버터가 뭔가 이 제품의 특성을 제일 잘 살린 느낌이라는 생각이 조금 들더라고요. 향도 좋고 생크림 휘핑한 듯한 그런 베이커리
컨셉? 뭔가 달달하고 뭔가 먹고 싶은 그런 향, 뭔가 몸에 바르고 싶은 그런 향, 그런 느낌이라서. 그다음에 이 스패츌라도 되게 너무 좋아요. 이걸로 크림팩 펴 발라줄 때 너무 유용하더라고요. 생긴 게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네, 여러분 오늘 이렇게 해서 요즘 SNS에서 뜨거운 핫 이슈였던 핫템들을 리뷰를 해봤는데요. 오늘 영상도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